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제가 오늘을 기점으로 바닥이 드러났어요, 윤석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 따라잡히고 있었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이제 박빙의 양상이 벌어졌죠. 양쪽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고 이제 남은 10일이 결국은 하루 1%씩만 앞서나가도 결국은 10%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숨어 있는 표가 오히려 진보 진영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정권 교체의 여론을 조중동이 뛰어나서 이번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그냥 무의식적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노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늘 밖에 나가서 일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얘기를 좀 많이 나눠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야, 진짜 윤석열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이제 선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기세 싸움이에요. 처음에 윤석열이가 지지율을 확보하고 나올 때는 보면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 그쵸? 정권 교체의 여론을 빌미로 초반 기세 싸움을 했죠. 사전 포석을 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팀도 구성되기가 힘들었고, 실질적으로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도 반감이 있을 정도에, 그러니까 초반 승부에서는 윤석열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쵸? 초반 기세 싸움에서는 윤석열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이제 코로나 방역이 계속 지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부동산이라는 어떤 그 반감이 부동산 그 폭등의 반감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불리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중반전에 가면서 이제 구도가 좀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경제 대통령으로 부각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여러 면모에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을 걸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단일화, 그러니까 원팀 구조를 가져갔어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제 막판에 왔죠, 그렇죠? 이제 10일이면 이제 막판 누가 마무리를 잘하냐예요. 마무리 이제 끝을 어떻게 맺음을 잘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선의 승부가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이 유일하게 남아있던 카드, 윤석열이 급하니까 오늘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그 나머지 윤석열에게 희망이었던 단일화 카드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요. 그쵸, 듣기 싫다. 그럼 짐 싸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일하게 윤석열에게 남은 것들은 단일화 카드 하나 남았었어요. 단일화 카드 하나 남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죠. 정말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보다는 민주당이 정치 교체를 던지면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정치 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보여주는 액션을 취했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단일화 결렬 이후에 사실상 안철수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번에 만약에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은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정권 교체의 어떤 그쪽 지지자들의 열망을 안철수가 무산시켰다. 이런 뭐 죄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안철수는 이제 완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에게 다음을 준 거예요. 오늘 민주당의 의총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상 대선 이후에 안철수의 정치도 불확실했는데 안철수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죠, 분명히. 안철수는 지더라도 다당제를 실현하는데 헌신했다는 하나의 정치적 자산을 남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철수는 이번에 대선에 져. 그런데 민주당이든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길 거지만 이기는 경우에는 안철수나 나머지 사람들이 그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이 생긴 거예요. 다음이 안철수에게는. 그러니까 안철수는 굳이 윤석열에게 이제 매달려서
본인이 결국은 사퇴를 하고 윤석열을 밀어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안철수가 공공연하게 누누이 얘기했던 다당제 실현, 양당 기득권 구도를 깨야 되겠다라는 게 실현되는 거죠. 안철수는 권력은 잡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민주당 의원의 의총을 통해서 남겨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윤석열이 남은 카드는 뭐냐? 안철수 지우기. 그거밖에 없죠. 그럼 제가 안철수 지우기, 벌써부터 오늘 안철수 지우기에 들어갔죠. 윤석열 뜬금없이 단일화 결렬 통보 받았다. 이유를 모르겠대. 바보죠. 저희가 오늘 단일화 결렬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죠. 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윤핵관 비선은 존재했구나. 모든 책임 실무를 대리인을 장채원이 하고 있었다. 윤핵관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치사하게 여러분들 이게 우상호 의원님이 얘기했죠. 어떤 협상이나 협상이 모든 것들이 결렬되면 당사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하는 게 관례죠. 근데 윤석열이가 왜 직접 나섰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모든 결렬의 책임을 안철수에게 떠넘기고 결국은 졸렬한 안철수 만들기, 그렇죠? 단일화가 결렬되는데 이게 안철수 때문이다. 응? 안철수가 졸렬해갖고 끝까지 응? 어기장 났다. 정작 본인은 안철수가 던졌던 국민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꺼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전 투구, 그러니까 폭로전만 계속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웃긴 게 일찌까지 공개하면서, 그렇죠? 일찌까지 공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던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안철수 지우기에 남아서 나머지 지지층을 윤석열로 돌리려는, 결국은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에게 뜻은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안철수 사퇴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안철수 사퇴시키고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협상이나 단일화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뜻대로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날 뭐 했다, 협상을 하고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에서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요구나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협상 일지를 만들고, 이거 참 쪽팔린 거죠. 결국은 단일화의 책임, 결렬의 책임은 안철수에 있다라고 책임 떠넘기기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남았던 마지막, 지금 지지율 어떤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해서 이기고 있는 그런 지지율도 나오고, 이미 또 어떤 여론조사들은 3-4%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남은 카드가 너무 많죠. 제가 기대되는 게 뭐냐면요, 3차 토론이에요. 3차 토론의 안철수의 태도를 보시면, 왜 민주당은 안철수의 요구를, 그러니까 안철수 말 한마디에 의총이 열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안철수 말 한마디에 민주당 176명이 모여서 의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당제 그리고 정치개혁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철수는 내심 민주당은 제 요구를 들었습니다. 꼭 그 약속 지키기 바랍니다. 이제 타겟은 누구예요? 이제 윤석열은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안철수는 신라엘 같은 본인의 요구,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 그 끝까지 안철수는 기대를 하면서 굳이 윤석열을 까지 않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사회 분야, 뭐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뭐 이런 분야에 들어갔을 때 안철수도 이제는 단일화의 책임의 공방을 떠나서 이제는 윤석열 공격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이는 이제 남은 10일 동안 3월 2일 지옥 같은 토론을 준비해야 되고, 결국은 나머지 심상정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삼각에게 포위돼서 또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더 이상 카드가 없죠.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외연을 확장하고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모셔갖고 인수위원을 하겠다. 그리고 다당제를 실현하겠다. 통합정부를 꾸리겠다. 누가 봐도 신뢰가 가고, 왜 그러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저희도 우리 민주진영을 지지하지만 늘 그 양당의 기득권은 사실 문제가 많죠.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당.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제가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물 보고 한번 투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정치 고관여층들은 국민의힘이 없어질 때까지 투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당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양당 구조에는 저는 좀 깨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오면 올수록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고 결국은 집권 여당 민주당의 입법부의 힘, 국회의 힘은 결국은 이재명 당선과 동시에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고 폐업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거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많은 카드를 쓸 수 있는 왜 행정부 입법부를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사천리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민주당에게 점점점 쏠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인물론이 부각되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대선 전초전 즉 대선이 시작되기 양당이 경선이 끝나고 대통령 후보가 결정됐을 때는 진영 간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진영 간의 싸움이에요. 이미 지지층들은 제가 볼 때는 직결할 만큼 직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뭐죠? 정말 보이지 않는 10% 15%의 중도층은 결국은 막판에 인물을 보고 찍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물을 뽑아요. 인물을 보고 찍어요. 그래서 중도라고 해요. 어쩔 때는 이명박이 찍었다가 어쩔 때는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가 어쩔 때는 박근혜 찍었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보이지 않는 중도의 표심.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인물을 보고 찍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중도는요.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 절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파란 정당 민주당을 찍지만 여기 찍다가 저기 찍다가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찍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안 찍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찍었더니 나라가 이꼴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막판 변수 10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는 바로 인물을 보고 찍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구전같이 입에 입으로 전해지는 것 같이 윤석열은 아니잖아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은 아니잖아였어요. 저는 정말 민심탐방 많이 하고 다니는데 진짜 여러분들 한 달 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은 아니잖아. 이 말이 마치 버릇처럼 사람들이 얘기하고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문재인 정부를 이유 없이 까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한 달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윤석열은 아니잖아. 윤석열은 아니잖아. 해도 해도 너무하네. 정말로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의 그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생겼냐면 이제 단일화 결렬에 따른 이준석 리스크가 10일 동안 작동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지만 외곽에서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리겠어요? 이준석이죠. 그렇죠? 저쪽은 단일화 결렬인 단순한 자각 논의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원인과 책임을 떠넘기기를 위해서 이준석에게 또 비판과 외곽에서 벌써부터 수구 유튜버들은 이준석 단일화의 책임을 이준석이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비판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요.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였던 이익 집단들의 이전 투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점점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안철수가 마이웨이 하는 거와 윤석열의 자강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흑폭풍이 훨씬 더 세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앞으로 10일간에 왜 안철수도 단일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이 가장 괘씸할 것이고 가장 배은망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할 수 있는 걸 다 던졌고 힘없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라고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최종 합의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라는 어떤 말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폭로전을 넘어서 윤석열을 저격할 수밖에 없는 안철수가 됐고 결국은 발빠르게 민주당 의총에서는 다당제 실현을 위한 의총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은 연합정부의 어떤 틀을 만들고 다당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트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윤석열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본인들의 꿈을 펼치고 앞으로 정치 다음을 예견할 때는 훨씬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분석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단일화 후폭풍은 계속 가면 갈수록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반감은 올라가고 저는 단일화 후폭풍의 책임이 안철수에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요 안철수의 지지율은 올라갈 거예요. 안철수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선 1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대선 10일 남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4일 남았죠. 그 사전선거 지금 뭘 우리가 해야 되냐 지지층들은 더 절박해져야 돼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켰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켰을 때 거의 기적이었죠. 기적. 그냥 하루 전날까지 정몽준과의 단일화 막 기대하고 막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 윤석열은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고 막말 그리고 저런 잘못된 선제타격, 안보, 신천지, 무속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누적됐어요. 그에 반해서 대장동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는 계속 리스크를 털어올고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절박한 지지층이 어디냐. 지금 우리 민주 진영이 윤석열이라는 대권 후보가 등장하면서 그 어떤 2012년 이후에 가장 지지층 결집이 세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이 결합된다면 저는 5% 이상,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 이깁니다. 제가 정확히 예측하면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7% 정도 앞서주는 선거가 압승이거든요. 7%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초박빙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인식을 하되 끝까지 여러분들 나머지 4일 계속 여러분들 언제 왜 제가 7%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절박할 때 이렇게 시민들이 시민들 자발적인 노사모 운동은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밥갈기를 하러 다니고 득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런 선거는 난생 처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엄청난 보이지 않는 표가 계속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민주당은 지지했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 나만 찍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나게 표 하려고 이렇게 간절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 보이지 않는 몇천 표, 몇만 표, 몇십만 표가 모여갖고 30만 표가 1%거든요 여러분들. 30만 표가 1%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민주당만 찍은 분들도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다 누구 찍어야 된다 가족들이나 요 정도만 했지 진짜로 나랑 별로 어떤 친인척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정말 이재명 이런 선거 없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선거는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절 시켰던 그 당시의 절박함보다 우리 민주 진영이 윤석열이라는 천하의 상등신 중에 등신이 나오면서 민주 진영의 분노 폭발이 일어났던 거예요. 처음에 선거는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면서 반대 진영에서 분노의 투표가 시작될 것 같이 하면서 저쪽이 직결을 했지만 윤석열의 등장과 정치 보복과 각종 구설수 막말 윤석열의 형태, 행태, 그 다음에 김건희의 가족 간의 엄청난 사기 집안을 보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직결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평소에 아 우리 식구 내표 하면 아 저희는 내표요라고 하면서 선거일만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선거일이 마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선거 나 때문에 질 거라는 그런 굉장한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하루에 한 명, 두 명 계속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고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부러라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고 한 분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나오는 이런 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결집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민주 진영의 분노의 투표가 이번 대선 막판 분수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 민주 진영의 절박함이 담겨있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민심은 안 좋다고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힘들지만 우리가 서울과 경기를 역전시킬 수밖에 없고 인천도 서울 경기 인천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과거 대선만큼의 득표율이 나오면 돼요. 이재명 후보가 의외로 TKPK에서 표가 많이 나오고 호남은 지지층 결집은 말 안 해도 엄청난 윤석열은 아니잖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제가 전국을 유세 현장을 보고 제가 실질적으로 바닥 민심을 들여다보니까 민주당에도 불만이 있지만 윤석열은 아니잖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심을 잡았다가 이제 점점점 윤석열은 아니잖아로 기울어져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할 수 있는 확률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이재명이 정말 싫었던 사람들은 윤석열을 찍으려고 차마 찍으지 못하니까 원래 이재명에게 찍을 마음이 없던 표가 안철수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지지율의 상승이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 그렇죠? 왜? 여태까지 안철수는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과 단일화를 시도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 찍으려고 그랬던 표가 절대 이재명 싫어서 다른 후보를 찍으려고 그랬던 표가 점점점 윤석열을 처음에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도 아니구나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철수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들 제가 정치 선거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4% 정도 제가 보면 딱 붙었다는 건 여러분들 대선 막판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긴장하자고 하는 거고 이미 골든크로스는 일어났고 오늘 결정타가 바로 단일화 결렬 이후에 앞으로 남은 험난한 윤석열의 사전투표 4일 전 그리고 본투표 10일 전 이거는 윤석열이가 그 어떤 카드를 윤석열이 뭐 정치개혁 하겠습니다 벌써 쇼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저기서 윤석열의 부인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얼굴 한번 내미지 못하고 무속 논란 신천지 거기에 주가 조작은 이미 범죄 일람표가 작성됐고 최은순 장모 사건 늘 봐주면서 윤석열이가 결국 최은순이는 136억 원이라는 엄청난 그런 범죄 가족을 뽑을 것이냐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것이냐 사람들은 여러분들 결국은 대선 막판 10일을 남겨놓고 나서는요 인물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 큰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부동층 전략을 위해서 오늘의 정치 개혁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투표율이 중요하다. 우리 민주진영이 이번 여러분들 유권자 분포를 보면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50대의 투표자가 제일 많아요. 40대, 50대가 합친 게 전체의 유권자들 중에서 40대, 50대의 표가 가장 많습니다. 그나마 40대, 50대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가장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민주 진영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지층은 40대 50대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 표 차이를 거기서 많이 벌려야 되고 마지막
남은 10일은 사람들이 인물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 그게 바로 3차 TV 토론이 결정타를 줄 것이고 3차 TV 토론 이후에는 깜깜이 선거거든요. 3월 2일까지는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있지만 3월 2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일주일 전부터는 아마 엄청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지지자들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말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의 빅스피커들, 민주당 정치인들 빅스피커들. 첫째, 성영길 당대표의 말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항상 대선 때 막판에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와갖고 무슨 말을 하다가, 그쵸? 결국 큰 말실수 하나 하면 그거 갖고 난리가 납니다. 입단속을 해요.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 본인 정의롭고 윤석열 저격수인 거 누구나 다 잘 알아. 추미애 장관이 아슬아슬해요. 추미애 장관도 웬만하면 페이스북 쓰지 말고 나머지 민주당의 빅스피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민주당 벌써부터 이제 단속이 좀 들어가야 돼요.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에 글 자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지금 이게 말실수 한 방이 진짜로 이게 여론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실수 행동 그쵸? 그거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막판에 초박빙 선거는 결국은 지지층이 결집한 민주 진영이 항상 이기는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 말실수 그리고 행동 조심 민주당 의원들 구설수 오르지 말아라 10일만 참아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거 이 단일화를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집단들은 누가 봐도 조중동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죠. 조중동. 난 이거 보고 야 이게 언론이냐 참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래요. 윤석열은 안철수를 보쌈이라도 해서 오라.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기사냐고. 대기자래. 여러분들 보쌈이라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안철수를 보쌈이라도 하러 오래. 저딴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조중동은 목숨을 걸었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본때를 한번 보여줄 거 뻔하잖아요. 언론 개혁 들어갈 테고 이것 들어가니까 진짜 발악을 하는 저딴 게 기사입니까 여러분들? 기자예요? 대기자? 대가리가 텅 빈 기자죠.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후폭풍은 만만치 않고 우리 지지층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번만큼 결국은 어느 지지층이 더 절박하냐 어느 지지층이 더 결집하냐 우리가 결집하면 기본 40% 깔고 가잖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결집하면 기본 40% 깔고 가잖아. 거기에 중도층 5% 6%만 땡기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잖아 우리 지지층 결집하면 기본 40% 나와. 차 투표만 결집을 하면 되니까 해외에서도 얼마나 여러분들 힘껏 싸워요. 그래서 이번은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이번 대선은 한 83%까지 투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전투표를 35%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소망은 사전투표 35%까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본투표에서 나머지 우리 투표 안 하신 우리 민주주의의 표와 중도층의 표가 한 10%만 쏟아져 나오면 그렇잖아. 사전투표 35% 우리 민주주의 표 그 다음에 본투표에서
우리 나머지 민주주의 목표 한15% 정도 나오면 한 50%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35% 15% 해서 50% 나오면 이기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네, 이기고 있어요. 제가 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진짜 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들.